페미니즘 발언도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집권 연장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정치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 어제 국민의힘 초선 강연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정의당 등이 페미니즘 감별사를 자처하지 말라며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어떤 문제제기인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윤석열이 허락한 페미니즘 원치 않는다. 건강한 페미를 구분짓는 감별사를 자처하며 훈계하지 말고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먼저 공부하라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페미니즘이 남녀 간의 교제를 막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재수 의원님, 예.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가 이게 우리 사회의 미래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한 200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이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치 출산율, 뭐 저출산 문제 이것이 페미니즘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 사회 여성 또는 젠더 또는 출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청춘 남녀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건전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 일부 여러 수백만 가지의 사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로 말단지엽적인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고 더더구나 지금 이제 페미니즘을 건강한 페미니즘 그럼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으면 불량한 페미니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페미니즘을 저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다. 저것을 페미니즘을 이제 정권 연장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페미니즘을 건전한 페미니즘과 불량한 페미니즘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잣대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온 것이기에 이렇게 많은 말실수들을 할까. 그리고 이 말실수가 계속되는 걸 보니까 저게 정말로 실수일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실수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의 특권의 영역에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 사회관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강하게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기자들이 엄청 바쁘답니다. 하루에도 몇 마디의 실언들을 막 쏟아내니까, 그 전부 다 기사로 써야 되니까, 하루에 한두 건 기사로 쓰면 되는데, 세 건, 네 건 쓰고, 또 윤석열 후보는 한 말씀 하고 난 뒤에 꼭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내몰리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 되게 바쁘답니다. 기자들 좀 안 바쁘게 윤석열 후보의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의견과 비판이었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해명도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좋은 뜻에서 쓰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정치인들 입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쓰이게 된다면은 그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또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그런 측면보다는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수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비판들이 이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캠프라든지 이제 후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있다고 좀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페미니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페미니즘 정부를 자처하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여성의 권익이 얼만큼 신장되었는지 비판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을 자처했던 어떤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벌여왔던 성비 의혹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입혔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꾸준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여가부 폐지 문제나 하는 것도 여가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보다는
여가부가 챙겼어야 될 여성의 문제 같은 것들, 여성의 권익 신장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 그 이 좀 소홀하지 않았냐에 대한 국민의힘들이 이제 비판들이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짚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페미니즘 자체가 출산율과의 문제를 연결시킨 것은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김재섭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